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만병을 다스린다는 오이풀뿌리 지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잎에서 오이 냄새가 난다 하여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수박이나 참외향도 조금 나기도 합니다. 주로 야산 산비탈의 양지에 자생해 있고 지금은 빨갛게 시든 이 꽃대를 보고 찾으시면 쉬울 것입니다. 종류에는 산오이풀과 긴오이풀, 가는오이풀 등이 있고 다 같은 한약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성미는 쓰고 떫으며 무독하고 조금 찬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대장, 신장 및 심경에 들어가서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지유 추출물은 논문과 임상 처방 방법 등의 보고 내용만 300여 건이 보고가 될 정도이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양리실험에서 혈압 강화작용과 당뇨병성 신증 및 신장 손상 보호, 자궁흥분작용, 고혈압, 심장 수축 증가, 피부상처 및 항알러지 작용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종양작용과 비명 바이러스 활성 억제, 항주름살 및 항노화 작용 등의 많은 양리작용이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식품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미네랄 함량이 오이보다도 무려 1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미네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손상된 DNA를 치료하며 암유전자의 변이를 막고 생명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생리활성을 돕게 됩니다. 특히 체세포의 내액과 외액에 존재하면서 각종 호르몬 분비와 근육혈액, 피부질환, 신경효소 등에 고루 작용됩니다. 또한 뿌리에는 정력에 좋다는 산삼의 사포닌이 전체 17%가량 함유되어 있고 플라보노이드와 아스코르브산, 비타민C 등의 인체 생리활성 물질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유는 성기능을 높이는 약으로도 쓰이는데, 기가 허약한 몸을 잘 다스리고 손상된 신장 기능을 보강해서 남녀원기를 회복시켜 자양강장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성 정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중년 이후부터 잘 생기는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치료하며 몸 안의 요독증을 잘 녹여 소변으로 잘 배출시켜줍니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정력은 최고 80세 이후 오랜 노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력이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며 음식이나 약초요법을 통하면 저하된 정력을 회복시키거나 방지해주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또한 50%까지 떨어진 정력을 80%까지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하며 20대 때의 100%인 정력을 50대에는 80% 정도로 유지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좋은 음식과 약초요법을 통해서 정력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성기능 상승 효과로 성적욕구와 발기능, 절정감 등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력 강화에는 술을 담궈 먹으면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좋은 유효성분들을 몸에 빠르게 흡수시켜 천연비아그라 못지않을 정도의 정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에서는 지유와 천화분, 지황 등의 몇 가지의 약재를 써서 요로결석과 배뇨통, 잔뇨감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이풀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좋은 화학 반응이 있었으며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 현저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충남대학교 약학실험에서 당뇨를 유도한 지유 추출물을 투여했을 경우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지질 향상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당뇨 인슐린 메커니즘을 시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당뇨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식물자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당뇨에는 건조된 지유와 화살나무 각 2, 30g의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푹 달여서 1일 2, 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지유 추출물은 담도암 조직으로부터 얻은 두 종의 담관암 세포에서 지유를 처리한 모든 세포의 의존적 세포자 멸사를 증가시켰습니다. 지유는 가을과 겨울에 포기가 시든 후에 뿌리를 굴취해서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햇볕에 잘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뿌리를 넣어서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어주면 되고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지유는 쓴맛이 있으므로 자기 취향에 맞게 설탕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조금 순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뿌리로 술을 담그실 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숙성할수록 좋고 그 후에 뿌리는 건져내고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담금주는 정력 외에도 신장 기능 강화와 전립선을 원활하게 촉진시키고 만성 피로와 떨어진 신체 리듬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유 추출물은 생지 실험을 통해 매일 20ml를 10일간 복용시켜도 뚜렷한 중독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 내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서에는 임신 중에 설사가 심하거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의 자궁출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